어아가 배달조선 이후 고구려 애국가. 배달조선 이후 고구려 시대까지 소위 애국가였던 어아가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서기 전 3897년 갑자년에 한웅 천왕께서 개천한 때로부터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마다 백성들이 크게 모여서 큰 덕을 찬양하고 서로 화목을 다지면서 함께 노래를 부르며 조상들에게 감사드렸으며 참전계를 의식으로 하여 그 불렀던 노래가 어아가입니다. 지금의 우리말로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아와 우리 대조신 큰 은덕 배달나라. 우리 모두 백백천천 잊지 마세. 어아와 착한 마음 큰 활되고 악한 마음 관역이네. 우리 백백천천인 모두 큰 활줄 같은 착한 마음 고든 화살한 마음 같네. 어아와 우리 백백천천인 모두 큰 활 하나 무리 지은 많은 관역 뚫어 부순이 끓는 물 같은 착한 마음 속 한 덩이 눈 같은 악한 마음이네. 어아와 우리 백백천천인 모두 큰 활 굽고 굳은 같은 마음 배달나라 광영일세 백백천천년 큰 은덕 우리 대조신 우리 대조신. 진서 참글로 쓰여진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옛말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아와 나리 한백엄 가미고이 배달나라 나리 다모 골잘러나 도가오소. 어아와 참아무가 한라다시 거마무니 셜대다라. 나리 골잘 다모 한라 두리온 참아무 구셜하니 마모온다. 어아와 나리 골잘 다모 한라하니 무리 셜대 마부리야 다미온마 참아무나 하니 유오 거마무다. 어아와 나리 골잘 다모 한라 고비온 마무 배달나라 다리아소. 골잘러나 가미고이 나리 한백엄 나리 한백엄. 대종교의 얼로래 신가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아와 우리 한백엄 가마고이 배달나라 우리들이 골잘래로 잊지 마세. 어아와 참아문 활이 되고 거마문 셜대로다. 우리 골잘 사람 활줄같이 바른 마음 고든 살같이 한맘이네. 어아와 우리 골잘 사람 한 활터에 무리셜대 마버리야 한 김 같은 참아음에 눈방울이 거맘이라. 어아와 우리 골잘 사람 활같이 굳센 마음 배달나라 빛이로다. 골잘래로 가마고이 우리 한백엄 우리 한백엄. 어아와는 의성어로서 감탄사가 됩니다. 대조신은 큰 조상이 되는 신으로서 서기 전 3897년 개천할 때 한웅천왕께서도 불렀던 노래이니 배달나라 이전의 한국시대 임금인 한인 7대와 그 이전의 조상들을 모두 지칭하는 것이 됩니다. 음독인 대조신을 훈독으로 읽으면 한백엄이 되며 큰 할배신, 큰 할아버지신의 뜻입니다. 어아가에서는 착한 마음을 큰 활에 비유하고 악한 마음을 관역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착한 마음을 끓는 물에 비유하고 악한 마음을 한 덩어리의 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착한 마음은 큰 활의 활줄과 고든 화살로서 큰 활이 되어 사람들의 악한 마음을 관역으로 삼아 뚫어 부수니 이는 끓는 물 속에서 녹는 한 덩어리의 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아가는 굳고 굳은 큰 활과 끓는 물 같은 착한 마음으로서 사람들의 악한 마음을 관역처럼 뚫어 부수고 눈과 같이 녹여 없애는 정신무장을 강조하는 노래이면서 조상들의 큰 은덕에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큰활인 대궁은 합자하여 이라는 글자가 되며 이라는 글자는 쌍인쌍궁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궁에서 나온 글자이며 이 궁이라는 글자는 상형문자로서 계단형 층대 위에 집이 있는 피라미드형의 재단을 나타내는 글자가 됩니다. 한인시대 이전이 유인씨의 한국시대이며 유인씨 이전의 시대가 황궁씨의 한국시대입니다. 여기 황궁씨의 궁이라는 글자가 이의 원형이 되는 글자인 것입니다. 황궁씨가 서기 전 7197년 갑자년에 천산을 수도로 하여 한국을 시작하였고 약 천년 후에 유인씨가 천부사민을 전수받아 대를 이었으며 그 후 약 천년이 흐른 때에 유인씨가 한인씨에게 천부사민을 전수하였습니다. 황궁씨, 유인씨, 한인씨의 나라가 합 3301년간 지속된 한국인 것입니다. 배달나라 이후로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마다 백성들이 크게 모여 함께 부르던 노래를 어아가라 하는데 조상들의 은덕에 감사하는 노래이며 제세이와 홍익인간을 지향하는 노래입니다. 서기 전 2240년 부루 천왕 때에도
어아가를 불렀습니다. 고구려 광개 토후태왕 때도 병사들이 불렀습니다. 군사들로 하여금 어아가를 부르게 하고 사기를 도두었습니다. 말을 타고 순수하여 마리산 참성단에 올라 친히 삼신에게 제사 지냈습니다. 어아가는 배달나라 시대부터 이어져 온 권선가이며 나라를 세운 조상들에게 감사드리는 노래입니다. 특히 단군조선 제2대 부루 천황 시대에 어아가가 많이 불려진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아가의 노랫말처럼 굳고 굳은 큰 활, 끓는 물 같은 착한 마음으로써 사람들의 악한 마음을 관역처럼 뚫어부수고 눈과 같이 녹여 없애는 정신무장을 하여 1만 년 전부터 천부의 가르침을 내려주신 조상들의 큰 은덕에 항상 감사하면서 홍익인간 세상, 천부 세상을 오늘날 다시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홍익인간 천부 세상 억만세.